진짜 우리 생윤너들, 동진님들 수능이었어요. 정말 수고했고요. 수능 문제 보고 나서 하나하나 분석해봤어요. 그리고 최소한으로 정리해본다고 했는데 우리 동진님들이 보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혹은 다음 수능을 준비하는 후배님들을 보면서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같이 한번 봐주세요.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게 말로 정리하기가 딱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자면요. 20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면 한 20, 30% 정도의 어떤 그 정답률이 나오는? 그러니까 10명 중에 2, 3명 정도가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래도 난도 조절이 되죠, 확실히. 근데 이번에는 딱 그 느낌보다는요. 10명 중에 3, 4명, 3명에서 5명 정도까지도 맞출 수 있게끔 조금은 어느 부분인가는 좀 열렸어요. 그런데 평소에 굉장히 쉽게 느끼기에 상대적으로 쉽게 나와서 10명 중에 7명, 8명까지도 너끈히 맞추던 그 문제를 이번에는 한 6명 정도 맞추게 살짝 올려준 거예요. 그 밸런스 조절을 쭉쭉쭉쭉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변별이 또 돼요.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전제부터 가보자면 빈출되던 주제가 역시 나왔으니까 우린 익숙해요. 근데 그 익숙함을 보면서 아, 나 그동안 공부한 거 다 나왔어. 너무 좋아. 라는 그 효과보다는 두세 문제 정도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오, 처음. 오, 하는 그 소수의 다소 새로운 구성에 낯설다라는 효과가 아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더 여기서 크게 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그 체감 난이도의 이 포인트가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새로움이 7번의 홉스로크 문제, 뭐 9번의 롤스를 기니드로 놨다던가 11번의 베카리아 루소로 교정적 정의를 이렇게 냈는데 그 구성에서도 뭐 항상 물어보던 것과는 뭐 좀 또 다른 패턴으로 물어봤던 이런 새로움에서 새롭다. 그래서 만만하진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포인트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기출 기조를 유지하고 난도는 적절하게 조절되었지만 부분적인 변화로 인해 변별은 됐겠다. 똑똑한 변화인 것도 같아요.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잘 대처했으면 됐는데 만약 문제 풀다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평소에는 좀 쉽게 나오던 주제거든요. 그 주제에 사상가로 좀 깊게 들어가거나 어떤 사상가인지 좀 헷갈린다거나 선택지의 구성이 지금까지 나왔던 거랑은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쉬웠던 주제라 우리 입장에선 빡세게 공부하진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풀 수 있는 효과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 밸런스가 이번에 좀 더 확실히 보였다라는 총평을 드립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후배님들, 이제 현역이 되실 후배님들은 아, 쉬운 거 그냥 확 버려. 이런 거 안 된다. 쌤이 얘기하는 거 잘 들으면서 이건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꼭 챙겨놔야 된다라는 유의 얘기를 챙겨가며 해야 된다. 혼자 막 질주하는 것도 안 된다. 그렇다고 너무 후 깊이 파는 것도 안 된다. 이런 중용이네. 딱 요 현명함이 필요해요. 세 번째, 우리 이거 9월 모평 끝나고 나 진짜 우리 학생들하고 이게 우리 이 랜선 관계여가지고 이렇게 직접 말은 못했지만 이거 공유했을 거야. 생윤에서 그 유지해오던 패턴과 점점 진화되던 점점 강화되던 그 패턴들이 있어요. 이거 말하자면 나 진짜 한 시간도 말할 수 있어. 그 패턴들이 있는데 그게 6월까지도 비슷하게 왔는데 9월에 뭔가 달라졌어요. 어느 부분인가. 부분적으로라도 다소의 효과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더라도 달라졌어요. 예를 들자면 텍스트에서 그대로 가져온 긴 문장이 진위 여부를 가르는 선지로서 예민하게 작용하는 거. 이런 게 좀 줄어들었어. 그러려 보니까 짧은 문장 안에서 진위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내가 개념을 갖고 추론하거나 사고를 해야 돼. 또 그러려다 보니 그 문장 안에 있는 어떤 특정 단어에서 말장난 아니고 그 단어에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그 제대로 된 개념, 정리된 개념과 상충하거나 모순되거나 틀린 그 단어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아, 잘못된 거다. 혹은 그걸 다르게 잘 표현해줌으로써 맞는 진술이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과 사고력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때 캐치를 했잖아요. 아, 그렇게 수능까지 와, 갔으면 좋겠다, 얘들아, 차라리. 그래서 우리가 딱 9월을 모델로 요 달라진 점을 대비해서 수능까지 가면 차라리 우리 막 딥하게 들어오면서 이것도 봐야 돼, 저것도 봐야 돼.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풀어야 돼. 이거보단 개념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쫀쫀하겠는데 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된것 같아요. 수능에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잘 캐치하고 잘 따라주고 그렇게 잘 대비해줘서 잘 대처한 우리 동지님들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고 우리 동지님들의 동생들 후배들이 온다면 제가 앞으로 그런 것들 강조할 거니까 기출 문제만 혼자 막 보다가 그러면서 깊이 자료 들어가다가 빠지지 말고요. 몇 년도에 몇번 문제 시점까지는 그랬는데 이 문제가 몇 년도에 몇 번부터는 이렇게 확 바뀐다. 이거 굉장히 좀 달라. 이때 개념을 어떻게 캐치하고 정리하고 문제 풀때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 줄게 하는 거를 앞으로 좀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단원별 분석해 봤어요.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릴 거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음식 의식주에 넣을까? 그러면 딱요 밸런스가 이거 딱 아시죠, 제가. 와, 평가 문제는요. 딱 여기에 세 문제고요. 나머지 3 그림이 쫙 맞아요. 예쁘게 쫙 맞아 있었는데 여기 4가 여기 뜨는 거예요. 여기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덕윤리로 넣으려니 이렇고 그렇다고 여기 넣으면 딱 맞겠네. 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넣어봤고 지금까지 나왔던 기조가 잘 유지된 거죠. 사회와 윤리 파트에서 어김없이 중요한 문제들 나왔고 색깔 표시 안한 거는 청렴 같은 거는 사회와 윤리에 들어가 있지만 꼭 득점해야 되는 꼭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나오는 그 지분이 있는 그 문제 요렇게요. 잘 구성됐죠? 이번에도 역시 그랬어요. 그렇게 잘 보셨고요. 후배들도 아마 요 패턴으로 이어가면서 대비를 해줘야 될 거예요. 여기에 완급 조절하면서 공부해 주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도 그래 어느 특정 단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았고 거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가 있다는 걸 들었는데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계약론 빼고 딱세분 뽑아봤어요. 보이시죠? 칸트, 롤스, 싱어 세 분. 그래서 이번에 칸트가 좀 특이했다라고 하는 점은 예술과 윤리의 단독 제시문으로 좀 딥하게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단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것과 그것에 대비한 개념부터 우리가 했다면 당연히 잘 푸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연과 윤리에 나오던 대로 나왔죠. 테일러와 레오폴드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었는데 이번에 레오폴드 여전히 유지되고 칸트와 싱어 들어갔어요. 평화와 윤리에도 들어간 칸트의 지분이 굉장히 컸고 롤스의 지분은 항상 나오는 요 파트예요. 그리고 거기에 피터 싱어가 자연과 윤리에 끼고 해외 원조에 롤스와 끼고 아니면 시민불복종에도 싱어가 끼기는 해요. 그러니 많이 나오는 경우를 대비하자면 칸트 세 문제, 롤스 세 문제, 싱어 세 문제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엄청 열심히 공부했던 거고 그렇게 잘 봤던 거고 혹시 앞으로 공부할 동지님들, 예비 동지님들이 이걸 보고 계시다면 이런 지분이 있다는 것도 그래서 공부할 때, 강의 들을 때 이런 완급조절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할게요. 지금 현역인 우리 동지님들, 지금 수능 치는 동지님들 너무 수고했고, 그냥 잠깐만 한번 들어줘요. 혹시 이 강의를 여러분들 대학 가고 나서 동생들이 와서, 이제, 아, 나 이제 수능 공부해야 돼. 라고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일단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보실 거잖아요. 주어진 시간은 80분이에요. 근데 제가 80분을 항상 좀잘 넘겨요.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근데 그 80분이요. 제 입장에선 굉장히 짧아요. 해주고 싶은 얘기, 챙겨주고 싶은 거 많지만 80분 동안 다 하려니까 짧은데
그만큼 소중한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구성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항별로 완급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주제별 구성하고 문항별, 단원별 구성한 거 하면서 완급 조절이라는 말을 이미 하고 왔죠. 이 말씀 드리려고요. 많이 나오는 단원, 어렵게 나오는 사상가, 빈출되는 사상가 부분은 더 길게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더 핵심을 찔러서 축약, 그 핵심에 집중해서 설명드리는 그 완급 조절을 제 나름 고민하고 익히고 여러분 앞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80분이라고 해서 한 문제당 평균적으로 4분씩 이렇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현명한 완급 조절을 하는 설명을 해드릴 거니 그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왜 그런지 이해를 해주세요. 그게 내 공부에도 반영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 강의 내에서 딱 요 정도까지 해주는 게 적절하다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 더 추가해서 이거 좀 더 공부하라고 이렇게 주고 싶은 게 있죠. 그러면 그런 강의들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 추후에 연관된 강의들을 제가 공지사항에 좀 적어 놓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될 때 한 번씩 봐주시면 이거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꼭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요 얘기요. 아, 우리 현역인 동지들 진짜 수고 많이 했고 매해 수능 끝나고 학생들 졸업하면서 그때 하는 얘기들이 거의 다 요런 얘기들이에요. 아, 저 고2 때요. 고2 때 12월에 기말고사 끝나고 수능 개념 바로 시작한다고는 했는데 아, 그때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고 어영부영 하다가 딱 3월 돼 가지고 와가지고 3월 학평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다른 애들은 벌써 막 이만큼씩 하고 있고 너무 불안해가지고요. 아, 저 개념 그냥 넘어갔어요. 혹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야 되는 단계에서도 아, 뭐 그거 꼭 해야 돼? 아,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 맞출 수 있어 라는 자신감? 혹은 나 다른 거 하느라고 시간 없어. 아, 나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나 진짜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어. 선생님, 저 시간 없는데 수능 특강 꼭 해야 되나요? 선생님, 저 시간 없는데 수능 완성 꼭 해야 되나요? 선생님, 저 시간이 없는데 수능 개념 꼭 해야 되나요? 어머, 그걸 하는 게 제일 시간 버는 거였어. 그 얘기를 선배들이 진짜 꼭 해요. 이제 와서 보니까 개념부터 그냥 탄탄히 하는 거, 연기구제 꼼꼼히 봐두는 거, 그냥 하랄 때 그거 해두는 게 가장 시간 버는 거였어. 그러니까 우리 후배님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신다면 지금 이 강의 보면서 아, 올해 수능이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진화됐구나, 아마 이런 식으로 가나 보다 감을 잡으시면서 아, 개념부터 그냥 탄탄히 가는 게 그 정도가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가장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꼭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능까지 꼭 이 명사들이 그러잖아요. 야, 인생 짧아. 아니에요. 인생은 길어요. 이건 다 기준점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른 얘기지만 수능까지 가는 게 1년 금방 가. 어영부영 하다 보면 시간 훅 가 있어 라고도 하지만 그 레이스를 가면서 해야 될 게 많아. 반복해야 돼. 수능 개념 한번 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고 기출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잘하는 말. 기출 한번 돌렸고요. 개념 한번 돌렸어요. 뭐 또 해야 되나요? 끝나는 게 아니야. 새로운 버전으로 계속 반복해줘야 되는데 그걸 견디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고 생기부 좀 정리하고 나서 수능 개념 같이 해요.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네. 아이고,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마지막 인사를 잘 예쁘게 혹은 파이팅 넘치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 잘 못할까봐 씹을까봐 좀 써왔어요. 지금 이렇게 후배가 될 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제 마음에는 무엇보다 올 한 해 레이스를 같이 달린 나의 동지들, 제자님들이라는 말도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제자들 맞죠? 우리 동지들, 랜선으로 만난 제자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 저라고 이 강의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는 시간이 저라고 편하겠어요?
잠못 자고 힘들고 못 놀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외로워요. 혼자만 이러고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아, 그 친구 생각하다 보면 그 밤을, 그 정신없는 하루를, 그 힘든 강의하는 그밤 시간을 버틸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아, 그 수능 보는 모습 보면 아, 짠해요. 근데 아, 어느 걔 후기에서 이름으로 한번 봤는데 아, 제대로 잘했다고 고맙다고 말도 못하고 헤어지네? 그런 생각하면 아쉬워요. 그런 점에서 아쉬워요. 멋지게 굿바이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아쉬운 마음은 있어요. 그래도 이거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멋지게 헤어집시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했고 할 만큼 다 했고 그리고 이걸로 나는 내년에 이제 결실을 만들 거다 하신다면 멋지게 다음 스텝 밟아 가세요. 우리 멋지게 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 멋진 날을 열어갈 테니까 저는 그거 상상하면서 아 좋겠다 벚꽃 필때 좋겠다 하면서 응원할게요. 자 여러분들 남은 레이스 혹시 실기나 논술이나 면접 같은 거 있으면 잘하길 제가 끝까지 응원하고요. 앞으로 멋진 날도 이어지길 응원할게요. 정말 정말 수고 많았어요. 굿바이예요.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멋지게 헤어지고요. 멋지게 살아요. 고마워요.